오, 이거 엄청 크다. 오, 아크가 까데. 어항도 엄청 크네요. 똑같네. 개선됐다고 했는데, 이거. 타공이 두 개 있고요, 그죠? 뒤에 잘 보고, 뒤에 잘 보고, 뒤에 잘 보고. 대표님. 네? 오늘 아쿠아가든 선포 가지러 갔다 왔잖아요. 네. 아쿠아가든 네. 기흥점이 많은데 소감 한마디만 해주세요. 아, 우선은요. 처음에 되게 우리 선포 준비할 때 엄청 힘들었잖아요. 아, 네. 막 배관도 안 맞고. 하, 진짜. 네, 막 배송 갔는데 선포도 깨지고 막 그랬잖아요. 네. 와, 근데 정말 다행인 게 그래도 유튜브에 올렸는데 아쿠아가든 대표님이 댓글 남겼잖아요. 네네. 네. 한번 오시라고 오시면 선포저도 드리겠다. 보유하고 있다. 맞아요. 네, 배관도 저기 인터넷에서 구매할 수 있는 사이트 알려주시고. 그죠? 맞아요. 네. 네. 아무래도 배관은 없으셨나봐요. 네. 근데 제가 봤을 때도 네. 와, 이거 AS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많이 느꼈어. 와, 네, 딱 갔는데 깨지니까 이거 답 없잖아요. 하하,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지? 네. 막 그랬었거든요. 우리가 또 갖고 있던 것도 없었잖아. 네. 그 전에 갖고 간 거 우리 깨져있잖아요. 아, 네, 맞아요. 또. 아. 그래갖고 이번에 왔는데 너무 좋았어요. 왜냐면 우선은 아쿠아가든이라고 하면은 대한민국 거의 1위잖아요. 수족관계. 아, 네, 맞아요. 네. 물론 저도 중고 수족관계 1위고. 아, 네, 1위, 1위. 1위와 1위의 만남이 있었을 때 이렇게 피드백. 아쿠아가든이 피드백을 해주잖아요. 뭐 이렇게 서로 댓글로 서로 이게 또 같이 잘 나가보자. 그렇죠, 그렇죠.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, 유튜브 댓글로 피드백 주셨고 딱 갔는데 와, 저는 너무 만족합니다. 우선 감사합니다. 왜냐면은 AS를 제가 고객들한테 해줄 수 있잖아요. 맞아요. 요 AS 이게 바로 아쿠아가든의 장점입니다. 이제 나중에 네. 아쿠아가든 선포 들어와도 마음 편하게 아, 저기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, 아, 이거는 들어오면은 저 이제 매일 들어와도 봤죠 이제. 아, 네. 저번 이번까지만 해도 와. 진짜 절대 맞지 말아야지 약간 그런 생각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. 원래 그 전까지 이거 딱 배관이랑 그 선포소랑 네. 해결되기 전까지는 절대 나 아쿠아가든 선포 안 한다 했었는데 마음이 싹 바뀌었습니다.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요. 우리는 고기 먹었잖아요. 네. 8만원어치 불이 먹었는데 8만원 네. 나왔어. 그래서 도움을 주신 아쿠아가든 대표님과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오우. 나이스.